학교 욕한 거 걸려서 자퇴하는 거 아니지?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찍혀서 이러지. 학준아 건수 잡으려고 애들한테 이것저것 묻고 다녔잖아. 아니야, 문지영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래서 뭐하래? 어? 왜 자퇴까지 간 건데? 왜 이야기가 그렇게 되냐고. 네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무슨 죄책감으로 살지 생각 안 해봤냐? 항상 네가 옳고 네 말이 다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야, 승환아. 제발. 방송에서 학주 욕해서 죄송합니다. 다시는 학교를 비방하는 방송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반성문 쓰고 그걸 애들 앞에서 직접 읽고 난 학주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잘못했다 빌고 지금 나한테 그거 시키는 거야? 문지영 울지 마. 이번에도 내가 맞아. 이 유일한 약점은 날 친구로 뒀다는 거야. 넌 완벽한 애인데 늘 나 때문에 일이 휘말려. 그게 너무 화가 나. 비고 있네. 난 일에 휘말리려고 너랑 친구하는 거야. 너 아니었으면 진짜 세상 떴어, 재미없어서. 재밌냐? 이게 재밌어? 응. 난 계속 재밌을 거야, 너랑 같이. 울지 마. 나 괜찮아.